네, 여러분 오늘도 답답한 시장 속상하시죠?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뭐 슬픈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 함께 나눠 보시죠. 아침의 투자 호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어제요. 이 동쇼가 부근에서 놀라셨던 분들 진짜 많으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고요. 네. 약간 내 것만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정도로 고장났나? 네,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반등을 3%대 각각 2%대 해주곤 있는데 네. 간밤에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 7,500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이제 폐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 쪽에서 또 있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들 거의 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9%대 비롯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네. 참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 보면은 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 너무 좀 배고픈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딱히 재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저희가 또 스페셜 데이로 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산 관리 어떻게 라고 할 것도 없고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식을 잠깐 접어두는 게 자산 관리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장수 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데 100세 시대 장수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돈 없이 오래 살까봐. 노후에 쪼들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네. 걱정이 야 지금 MZ세대들도 내 노후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스페셜 데이 오늘 스페셜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장정민 책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100살까지 잘 살기 위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장정민 책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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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은 알아서 챙길게요. 100세까지. 네. 근데 이게 없으면 참 진짜 뭐 풀만 뜯어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하죠. 노후 관리, 네. 노후에 대해 자산 관리 중요한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NH투자증권에 100세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지도 사실은 좀 몰랐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그렇죠, 것 같고 네. 네, 네. 저희 NH투자증권 네. 100세 시대 연구소는 지금 거의 10년 넘게 저희의 회사의 조직으로서 100세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인생 전반에 대한 자산 뭐 관리라던가 최근에는 또 퇴직연금이든지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상품들을 또 어떻게 쓰면 어떻게 또 관리하면 좋을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렇군요. 야 라라라님께서 자식 관리가 곧 자산 관리다라고. 그렇죠. 자식 농사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식들이 나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을 갈 거야. 아니면은 뭐 해외 뭐 연수를 갈 거야 하는데 내 통장이 우리 또 지원을 해주기에 힘든다고 하면은 서로가 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장 관리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녀는 얘기들. 자녀인데 네. 근데 내 한 몸도 100세까지 건사하기가 힘들죠. 재무 씨 말씀해 주셨지만 유병장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돈 없이 네 장수는 하는데 병도 없는데 돈이 없다.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아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세대별 자산관리 방법부터 점검까지 자세히 이어가 볼 예정인데 네. 오늘 그 첫 번째 좋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원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저 오늘은 현 시점에서 네.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저희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 다른 조직에서도 30, 40세대를 위한 그 자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 40이라고 하면 딱 제 이야기를 우리네요. 첫날 준비를 해주셨네요. 30, 40, 네.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30, 40 참 제 선배들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가장 좀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또 가장 많이 벌고 싶은 맞아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나 5년만 전으로 돌아갔으면 비트코인 내가 다 긁어 모았을 때 빚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근데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또 내일까지 해 가지고 네. 로또 사시는 분들 줄 서 가지고 정말 로또만 되면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아니, 저도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로또만 되면. 로또 되면. 근데 로또를 안 사. 로또 안 사요? 안 그러니까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되게 이, 여러분 일단 뭘 하셔야 되는데 뭐 이게 사행성 도박은 아니지만 아, 전혀 아니죠. 그런 네. 어떤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아 네. 정말 나에게 어떤 행운이 딱 굴러 들어오면 뭐부터 할까? 여행부터 네. 갈까? 아니야 집부터 사야 돼 빚부터 갚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부자 어떤 개념일까요? 그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몇백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부자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그렇죠. 의미죠. 그래서 그 기준은 사실 절대적이진 않고 예, 상대적인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 2023년 말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네.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가구 순자산이 31억 정도면 상위 1%. 그리고 31억. 네, 네. 75억이면 상위 0.1%. 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상위 1% 그 커트라인이 글로벌 수준에서는 거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1억 원 정도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부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메롱님께서 요즘에는 30억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 부자일 것 같다 하시는데 야, 10억, 20억은 요즘에 이제 1% 안은 넘보지도 못하겠네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그 부자라는 사항을 좀 다르게 정의를 네.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만들어둔 현금 흐름으로 지금의 삶을 노후에도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누릴 수 있게 준비된 사람. 오. 이런 사람이 정말 부자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토지가 뭐 200억짜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은 200만 원도 안 돼. 그게 부자인가? 네. 아니면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많진 않지만 현금 플로우가 뭐 7,800 정도 나오면 노후에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네.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부동산을 뭐 그런 자산이 있지만 조금 더 생애 전반적으로 자산 관리를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 관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이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부모에게서부터 뭐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속형 부자라고 한다면 애써 뭐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그렇죠. 또 그 소득을 활용해서 이 자산을 늘려가는 부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 거든요. 그 허 아나운서님 아까 좀 전에 로또 네.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보통 그 만약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로또를 사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삽니다. 네. 매주 만 원씩 로또를 산다고 하면 네. 뭐 1년에 얼마나 쓰는 걸까요? 1년에 그러면 4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쓰겠네요. 그쵸? 한 52만 네. 원 정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3년째 계속 산다고 하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될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그 150만 원을 일반 정기예금에 넣어둔다고 하면 지금 한 3, 4% 연구원님, 그렇죠. 제 꿈의 비용 일주일 만 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답은 몇천 원? 몇백 원 이자라도 붙을 텐데 네네네네. 이 로또는 좀 허황되게 흘러보낸 자금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로또? 아니 안 될 거 알아 희박한 거 아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이 좀 즐거워 아 그니까 소소한 우리 그 재미로 좀 사긴 하는 건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5,000원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맞아요. 네. 절대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3040 위주로 이제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딱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 통계적으로도 네. 유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현장에서 만난 많은 3040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랄까요 그렇네. 현실적인 일들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 뭐 제가 있는 네. NH 투자증권에도 최근에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사실 하반기가 되면 이제 20세대들, 20, 30세대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들은 뭐
아나운서님들도 처음에 사회에 나오셨을 때 그랬겠지만 저도 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받는 용돈 없이 내가 버는 돈으로 뭐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행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0, 40대가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도 출산하면서 자녀의 그 학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나의 노후에 대한 계획이 리셋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30, 40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하는지 우리 애들이 또 해외 유학이나 어디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난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일 시작하면서 뭐 소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은 게 없다. 아유, 그 이유는 갔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들 앞으로 또 어떻게 70, 80, 90, 100세 시대에 대한 어떻게 살아갈 이런 걸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면은 언제까지 월세? 언제까지 전세? 내 집 마련의 꿈을 굉장히 꾸게 집에.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정말 부동산 구입하기가 망설여질까? 아니면 다들 어려울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무작정 돈을 모아야 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축과 뭐 적금으로는 사실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 관리를 꼭 해야 한다 이 중요성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부자 얘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시작을 3040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독립을 하고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하는 이 생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생애 자산 관리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근본은 꾸준하게 루틴을 가지고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미래를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미래 자산 관리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네, 얼마나 내가 모아둘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그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요. 세 번째 적게 써야 되겠죠. 적게 써야 된다.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충분하게 늘릴 수 있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네. 여기서 3040이 주력해야 될 게 이제 소득의 증대. 내 가치를 높여서 뭐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올린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잡은 어때요? 끝나고. 엔잠러를 저는 당합니다. 엔잠러. 요즘에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엔잠러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추합니다. 강추.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득을 좀 늘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0대부터도 조금 일찍 눈을 뜨셔가지고 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30대부터도 난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이 내 노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3040 오늘 구체적으로 뭘부터 좀 배워볼까요? 그렇죠. 뭔가 투자를 하려면 시드머니 그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543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543 전략. 네. 5라고 하면 내 소득의 50%를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하랍니다. 사실 저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는 그러겠죠. 않죠. 네. 두 분도 뭐 받는 거 쓰시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받는 거에 반은 무조건 딱 빼서 저축을 해라. 네. 그게 50%. 그렇죠. 50%. 그래서 5의 전략이고요. 다음이 4의 전략. 4. 네 개의 계좌로 관리하라는 전략인데요. 네 개의 계좌요. 세 개의 저축 계좌와 한 개의 생활비 계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통장 쪼개기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 여러 개로 많이 쪼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유부남들은 4개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비상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
자기 거. 사실 네. 그 플러스 1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종잣돈 계좌. 그렇죠. 이게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네. 짜잔하고 이 종잣돈이 나올 수도 그렇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 와이프 저기 가방도 사드려야 되고 깜짝 놀래. 알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세 개의 저축 계좌는 자산 증식을 위한 네. 종잣돈 계좌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 그리고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위한 이 목적 자금 계좌 정도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의 전략 3은 뭘까요? 뭐예요? 3 이게 투자를 상상하나? 3 뭐지? 우리 두 아나운서분들 계속 네. 우리 다른 우리 연금 직원들과 늘 얘기하시는 아~ 네, 연금 자산 연금 자산 연금 자산을 연 최소한 300만 원 정도 적립을 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300만 원 연 300만 네, 원인 거죠? 300만 원. 네. 그 최소한으로 연 300만 원을 개인 연금 IRP나 연금 저축을 통해서 적립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건데요. 그 매년 300만 원을 30년간 지속적으로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대충 수익률을 한 연 7% 정도 가정을 한다면 2억 8천만 원, 네. 예, 3억 원 가까운 노후 자산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 300만 원은 50% 저축에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포함은. 네. 근데 사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별개로 두고 저축을 하셔도 뭐 유리는 하겠죠. 그렇죠.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종잣돈 더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IRP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저축을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그 세액 공제 한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대로 계속 적립을 하고 그러면 이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복리의 마법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는 8에서 9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도 거뜬하게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사실 내 노후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렇죠. 알겠는데 지금 살 돈도 없어. 지금도 힘들어. 지금 주식도 지금 이래가지고요. 걱정이들이 많죠. 네. 진짜로 30대에서 늦지 않았다라고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그럼 하나 더 추천해드리자면 네. 그 한 개가 ISA 계좌입니다. 제가 영어는 조금 딸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19세 이상의 1인인 하나의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고 목돈을 모으고 관리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로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ISA 그 비과세 납입한다고 비과세 한도를 증액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소소하지만 계좌의 특성을 잘 이용하시면은 돈을 모으는 이건 좋은 상품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님 지금 뭐 연금 특히나 개인연금에 대한 추가 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중요성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네. 장점이나 네. 정말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에게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설득. 네. 연금. 어려운데 개인연금에 대해서 사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 수 있고 네. 또 IRP 계좌는 누구나 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금 저축 계좌와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거기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돼요라고 막연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네. 예를 들자면 연봉을 5,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인 경우는 16.5% 초과일 때 16.5%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5,500만 원 연봉 초과일 때는 13.2%의 세액 공제를 줍니다. 네, 제가 말을 조금 버벅였는데 다시 정리하면 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때는 16.5% 그리고 초과일 때는 13.2%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네. 900만 원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면 각각 148만 5천 원이나 118만 8천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5천만 원을 그 3.5%의 요즘 은행 정기예금 수익으로 봤을 때 이자가 1년을 그대로 묵혀놓았을 때 1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 이 정도 900만 원 세액 공제를 이용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꽤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IRP는 금융의 장바구니다. 장바구니다. 네, 그래서 IRP를 이용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그 계좌로도 받으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연말 우리 회사원들의 제3회 그렇죠.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네, 네. 지금도 준비해야 되니까 연말 정산 시에 세액 공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IRP 말씀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 장바구니에 이제 비유해주셨고 IRP 꼭 활용해야 된다라고 네,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었거든요. 네. 또 아까 장점으로 뭐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주셨으니까 20, 30대가 요거 IRP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노후 우리 노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시드머니 네.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손에 가진 게 있어야 또 그걸 늘려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근데 또 너무 마음을 조급해서 뭐 아까 아나운서님 로또 사듯이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또 사실 노후 자금 관리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어머님 보니까 로또를 싫어하시고 제가 한 번도 천 원짜리도 한 번 안 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요? 안 된 것 같은 게 천 원짜리는 없습니다. 아, 천 원짜리 당첨은 없어서 아예 안 사서 5천 원부터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계좌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 뭐 앞에서도 계속 세액공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IRP는 세금 절약의 필수인 계좌거든요. 기존에 들었던 퇴직연금을 IRP에 이체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도 할인되긴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 지금 보통 저희가 어떤 이자나 소득을 받게 되면 바로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과세이연이라고 해서 다음해로 이게 세금 내는 걸 연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IRP 계좌로 자산을 증식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서 그때 연금 소득세로 조금 더 세금을 덜 내면서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 이게 아마 또 개인연금에서 얘기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호님 지금 로사님께서 우리 IRP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학생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조건이 있죠? 그렇죠. 네. 그 학생이랑 대학생을 뭐, 말씀하시는 네, 자녀분 건, 같아요. 자녀, 네. 자녀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대신 더 가입을 해주시기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전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사, 은행은 은행끼리, 증권사끼리해서 한 계좌를 만드실 수 있는데 사실 좀 TMI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있어요. 조카 손주요? 네, 벌써? 제가 이제 할머니인데 네? 돌 선물로 사실은 저는 이 IRP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네, 그 IRP 계좌에 ETF 한 줄을 사서 넣어주고 20년 후에 이 아이가 컸을 때 그래서 요즘 금값도 너무 올라서 사실 돌반지를 쉽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조카를 위해서도 이렇게 네. 참 이 IRP 네. 계좌를 IRP 계좌를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 누나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끝나고 할머니 네. 아니 할머니 아니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가족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음 이야기 저희가 개인연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연금하면 국민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참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내는 건 낸다 이거야. 근데 나 때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관리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글쎄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극히 흔히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해서 3층을 얘기하는데 그 1층이 국가에서 해주는 국민연금, 이제 방금 물어주셨던 국민연금이고요. 2층이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개인이 가입해서 운용하는 IRP 같은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거의 한 25년 넘게 열심히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은퇴 후에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공적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외에 또 더 투자해서 연금을 들어두라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연금보다는 뭐 3층에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좀 어쨌든 걱정되는 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쵸. 네, 지금 준비해 둘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노후 대비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이 짱짱한 아파트 하나 있으면 괜찮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 역시나 3040의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인데 야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 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새 아파트도 미분양인데 그쵸. 여기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도 강남은 야 천장이 없어요 거기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3040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좀 다가가 볼까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 영끌족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늘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저희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현상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보겠다라고 해서 영끌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서 들어주셔도 개인 의견. 좋은데 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 543 전략에서 4번 전략이죠. 네. 그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 계좌를 좀 더 빨리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계좌에 돈을 넣고는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사실 영끌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연금을 해지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연금 계좌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산 증식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 연금 계좌도 내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끌이나 퇴직연금 해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543 전략을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543을 꼭 기억을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될 것 같은데 3040 세대를 위한 얘기였어요.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두자.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신다. 좋습니다. 네.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네. 100세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 생애 자산 관리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3040 세대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 투트랙 자산 관리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용 연금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좌를 관리하라는 건데요.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면 되게 좋겠지만 여기에 종잣돈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연금은 최대한 오래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3040 세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뭐 세대가 바뀌나요? 아니면 방법이 좀 바뀔까요? 생애 자산 관리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4050. 4050. 네, 우리 그렇죠. 이제 공통적으로 네. 퇴직을 눈앞에 두고 우리 형 누나들 또 은퇴를 눈앞에 두고 이제 저 같은 세대들이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50을 위한 또 맞춤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렇게 2024년 직장인 퇴직연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그 고객지원센터 통하시면 이런 책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안에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것도 엮여 있는 거예요. 네. 네. 받으실 수도 있네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모셔보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장정민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수익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코스피 낙폭 그래도 줄여서 0.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1% 하락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6%대 상승까지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오랜만에. 상황이고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갑니다. 오늘 큰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사실 금요일이라 오후에도 크게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끝까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40세대를 위한 자산 전략 앞에서 세워봤다면 네.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가운 얼굴 나오셨나요? 갱블리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민경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낭낭한 더, 더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연말이 다가오니까 기분이 좀 바쁘시죠? 네. 맞아요. 저희는 사실 연금 자체가 네. 이제 개인이든 이제 회사든 연말에 납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덩달아서 바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요즘에 과장님 정말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물이죠. 네, 사실 맞아요. 저희가 이 실물 이전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미뤄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핫하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핫하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날부터 오픈을 했는데 각 금융기관마다 그 오픈한 첫날 수백 건이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생각보다 그동안 가입자들께서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으셨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아주 여실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수료에게도 항상 출연을 주실 네. 때마다 맞아요. 네, 빼먹지 않고 짚었었는데 수익률 1위만 주목하다가 뭐 수수료는 배 빠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수수료? 네, 쫑긋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예요? 우선은 네. 저희가 실물 이전이 현재 가능한 제도로는 DB와 DC와 IRP 총 세 가지 제도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DB와 DC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해당 그 제도를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회사에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DC와 IRP 내에서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전 금융기관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DB와 DC에서는 수수료 부분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IRP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수수료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있지만 결국은 수수료가 차감된 실효 수익률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운용하시는 개인형 IRP에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본인의 계좌가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계좌인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겨야 내가 운용하는 상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까지 좀 고려를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뭐 저희가 계속 핫하다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만큼 많은 질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대표적일까요? 우선은 DC와 IRP 안에서 이제 가장 질문이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운용되는 상품이나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 이전하려는 곳에 없으면 어떡하지? 네.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질문으로 이 시간을 좀 꾸며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네. 많은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갱블리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차장님을 통해서도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서도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질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여형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입니다. 아, 그러면 네. 경영진이네요. 경영자네요. 저도 은행에 DC형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기 예금형만 운영하게 돼서 수익률이 저조해서 운영사를 전체 옮겨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직원의 경우 중간에 운영사를 이전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하게 되거나 이 얘기 우리 했었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그렇죠? 네. 확정되거나 중도 해지로 손해를 볼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운영사를 사업체가 가입한 후 직원 개개인이 선택해서 그렇죠. 은행 또는 투자증권을 선택해서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이 부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네.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네. 사업체 사업주이시지만 그렇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이용하는 증권사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내 퇴직연금도 같이 이제 나의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면 나의 거래금융기관에 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은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규약. 해당 규약 내에 우리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해당 금융기관에 내 DC를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이 규약에 있고 우리 회사가 거래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입자 개개인이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주분께서 질문을 주신 건 일부 직원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을 중도에 손실을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증권사를 추가를 했을 때 이전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래는 한 개였다가 중간에 두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직원분들한테 선택권을 좀 확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좀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증권사나 이런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저희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블리, 매도를 하지 않고 증권사 연금에 있는 상품 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옮기려는 증권사에 그 상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퇴직금 중도 인출이 아파트 매매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매매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담보대출 상환하는 것도 그럼 가능할까요? 질문 두 가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우선 첫 번째, 네. 매도를 하지 않고 증권사 연금에 있는 상품 이전이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아까 저희 장정민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개인연금이 있고 IRP가 있죠. 개인이 납입하는 계좌는.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DC나 IRP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네. 점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옮기려는 증권사에 그 상품이 없으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손실이 났다 또는 그 상품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중도 해지에 대한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손실을 확정 짓고 오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네. 각 금융기관별로 이제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그 기관의 조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가입자분께 안내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확정 짓거나 또는 이걸 현금화하고 오셔야 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절차가 한번 거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동의를 하게 되시면 이전 절차가 현금화가 돼서 일부 상품은 현금화가 되고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실물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차장님 보셨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추천을 드려요? 가장 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손실을 확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굳이 손실을 확정 짓고 옮기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옮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이제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채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로 이제 상품을 운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차라리 이제 본인이 채권으로 인해서 원하는 이제 자본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확정 짓고 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실 확정이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질문 추가로 더 있었잖아요. 네. 네, 중도금. 아파트 매매할 때 사실 많은 고민 네. 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전에도 잠깐 중도인출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었지만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또는 이제 그런 보증금이 필요할 네.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 주택으로 인한 중도 인출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잔금을 치르고 30일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법적으로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네.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30일. 30일. 아. 네, 잔금을 치르고 30일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전 금융기관이 동일합니다. 아, 너무 법이니까. 맞습니다. 네. 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저랑 절교하신다고 확인 안 해주시면 라라라님 해드려야 돼요. 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선혜 씨 딱 찍어가지고 지금 절교만 봐가지고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저는. 네. 해드리겠습니다. IRP, ISA, ETF는 미국 장께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야 주식에 이어서 주식만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IRP도 ISA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네. 어, 네 실제. 로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배당 소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IRP에서는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세제적인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매매 수수료도 일단은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배당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과세가 이연이 돼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IRP에서 하시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저희 ISA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손익을 통산해서 네. 이제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면서 초과가 되면 9.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해외 ETF 특히나 이제 질문 주신 미국 ETF도 해외 ETF니까요. ETF 같은 경우에는 ISA나 IRP처럼 절세 통장에서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아, 이어서 그렇군요. 하나만 제가 더 드려볼게요. 실시간으로 지금 해피님께서 세상 해피님이 해피님. 네. 제가 다니 없나? 제가 지금 제가 봤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법인인데 직원이 두 명이에요. 그래도 가입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규모가 작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가능하고요. 기업형 IRP 또는 저희가 중소기업형 퇴직연금 그리고 합정기업형 퇴직연금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제 최근에는 기업형 IRP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네. 오히려 중소기업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과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와 그다음에 증권회사가 이제 운용역으로 돼가지고 운용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는 이제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납입을 하며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그런 기금형 제도의 좀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자들이 뭔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중소기업형 퇴직연금 제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도 직원 수에 상관없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도 좀 해결을 해봤고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ETF 실물 이전 시 거래 내역도 같이 이전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 퇴직금에 대한 그 상품이 그대로 옮겨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얼마에 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래서 이거를 얼마치를 사서 지금 손익이 얼마지? 라는 거를 이제 봐야지만 그렇죠. 사실은 나한테 와닿는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ETF 같은 경우는 내 손익 그대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거를 언제 매수를 했고 또 매도를 했던 ETF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ETF가 그대로 옮겨지는데 매수를 했던 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손익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만 상세한 매수 일자별 또는 매도가 됐던 그런 거래 내역까지는 이전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요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모든 거래 내역을 타 금융기관까지 이전을 하는 것은 네.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 실물 이전이라는 제도가 아주 도입된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된 거고 추후에 이제 뭔가 거래 내역이 같이 이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기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요즘에. 공부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더 생기죠. 어려워요. 이태진 형님 보면은 정부에서 뭐 디폴트 옵션 네. 이걸 뭐 적용을 하면 더 좋다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치. 쭉쭉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뭐 의견들이 있고 네. 도대체 디폴트 옵션이 뭐야 이런 어렵다.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디폴트 옵션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것을 상품을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설정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희 가입자들이 지금 이제 근로를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예,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지금 좋은 상품인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 그다음에 은행, 보험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본인의 이제 내부적인 그런 상품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좋은 상품을 선정 해가지고 가입자들한테 이러한 상품들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요.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9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디폴트 옵션도 마찬가지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되는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의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그럼 거죠. 그럼 거꾸로 차장님 왜 수익률이 낮은데도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몰라서 예, 정보가 그게 가장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금융기관도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제공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정보 자체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등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제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모든 상황이 다 달라서 가입자분들이 그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많은 책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가입자 교육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가입자들이 조금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고 하면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연금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어렵더라고요. 생소하고. 교육을 좀 더 네, 많이 열심히 해주셔도. 갱글리한테 이렇게 배우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온다니까요. 네. 제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칭찬받았다고.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질문 중에 타 증권사에 실물 투자된 ETF를 매도하지 않은 채 타사 이전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끼리는 DC에서 IRP 이전 가능한데 이게 타사 이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DC와 DC, IRP에서 IRP까지는 이제 A회사에서 B회사로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제도 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물 이전이 가능한데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같은 회사끼리의 DC와 IRP처럼 A회사에 있는 DC 안에 있는 ETF를 B회사의 IRP로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도입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같은 제도 내에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는 지금 저희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다른 제도끼리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다려봐야지 이런 분들도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뭐 네. 퇴직이 당장 얼마 안 남았기 네, 네. 때문에 네. IRP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DC에서 IRP로 실물 이전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IRP에서 IRP로 한 번 더 실물 이전을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가능하고요. 말씀 주신 이 DC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IRP는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요 타사 이전 뭐 이런 게 이제 기다려서 네. 네,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케이스도 그러면 상담하시다 보면 있는 거예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상품들이 네.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 또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물 이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고금리의 상품을 사실은 앞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실물 이전 범위가 좀 확대가 되면 그때 이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 퇴직 연금계에 약간 AI 같아. 뭘 물어봐도 바로바로 바로 나오니까. 저도 좀 느꼈어. 그러니까. 근데 AI라고 하기엔 인간미가 이제 있으니까. 있어요? 차이점이 또 있죠. 감사합니다. 네. 갱글리, 갱글리로 우리가 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해 주셨는데, 뭐,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질문인데, 실물 이전, 워낙에 이제 네. 지금 막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작된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은 기억하자. 꼭 짚어주실 내용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 볼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로 내가 운용을 하는 그 실물 이전을 희망하는 제도가 IRP라면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에 언제든지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DC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규약 안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DC를 실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내가 희망하는 금융기관과 이제 DC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당 상품이 금융기관에 있는지를 이제 사전 조회를 하는 서비스도 아마 내년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어플에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손실을 확정 짓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이전은 가능하지만 옮기고 나서 어떤 신탁법 이런 것 때문에 또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네. 아무래도 실물 이전이 최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캠페인에 혹해서 그 금융기관을 좀 이전하기보다는 퇴직연금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소소한 것에 이제 조금 끌려서 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좀 계획적으로 그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이전하시는 걸 꼭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자. 네, 급하게 하지 말자. 신중하게. 체합니다. 급하면 체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갱굴리님과 함께 연금에 대해서 실물 이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 중심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김민경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셔볼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 이야기 많이 지금 나누고 계세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와 삼성이 오랜만에 6.4% 넘게 지금 올라가 주고 있네요. 이제 좀 가야죠. 가야지. 근데 지금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꿈이네요. 뭐 네, 꿈이네요. 아직, 꿈. 아직 멀었지만 오늘 그래도 반등다운 반등 6%대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 네. 머스크 형님이 진도준한테 10만 전자 언제 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머스크 형 이번 주 로또 번호 좀 한번 오늘 로또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공과금 내야 돼가지고 캐시가 좀 필요합니다. 파이팅. 네. 삼성전자 6%대 상승, 하이닉스도 3%대 지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0.3%대 파란불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0.7%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에 비해서는 네. 지금 지수는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주 전반이 좀 안 좋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9%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코홀딩스 10%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LG화학이 5%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엔도 9%대 파란불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3%대 후반 하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섹터별로 좀 큰 편차가 있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 시장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에 이혁진 차장님 또 요즘에 만나봐야죠. 근데 좀 불만이 네. 있어요. 왜요? 저. 이혁진 차장님도 그렇고 쿨지훈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프로그램 말고 오전에 더 일찍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저희 출연자분들이 워낙에 영향이 출중하시다. 우리 N2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일단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다시 아침에 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